야,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탈러드입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컨텐츠, 광란 존나 어렵게 깨기 했는데, 오늘도 광란 또 다른 게 열리더라고. 지금 넘겨버리면 또 존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이 깨기 컨텐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죠. 자, 일단 광란의 탱크를 먼저 할 건데요. 이번에는 참고로 광란의 탱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초보자들이 처음 만나면은 멘탈이 뽀개집니다. 제 스펙으로도 전공법 없이 그냥 막 깨려고 하면은 절대 못 깨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 깨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깨는데 딱 두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양콤보는 제외하고요. 영구력 중이랑 대를 해가지고 최대한 양산을 해야 됩니다. 악에 물든 자들을 하면은 콤보가 두 개 생기고요. 그럼 캐릭터는 뭐가 필요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개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고양이 라면의 길, 그리고 슈퍼레어에서 사거리가 제일 긴 고양이 슈퍼에커. 이 두 마리만 있으면은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만렙 기준이긴 하지만 고양이 라면의 길은 광란 탱크 상대로 한 두 방 정도로 버티더라고요. 얘 혼자로도 고방이 됩니다. 얘는 그냥 느리게 해줘가지고 라인 유지를 도와주는 애입니다. 자, 그럼 연구력이 대중이 합쳐지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자! 그리고 연구력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은 라길이 진짜 미친 듯 할 정도로 빠르게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탱은 광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제가 뭘 소환해도 결국은 한두 대 맞으면 뒤지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면은 뭐 유리고양이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등을 넣어줘가지고 한두 대씩이라도 더 때리게 한다든지 하면은 더 수월하게 깰 수 있지만 전 이렇게 깨겠습니다. 난 라길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하느냐, 공략은 끝났어요. 그냥 해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편집자님, 여기서는 배속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해커 두 마리,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해커 다섯 마리쯤 모이면은 깹니다. 편집자님, 여기서 다시 배속해주세요. 클리어. 네, 세 마리인데 클리어 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쉽게 광란의 탱크를 단 두 마리로도 클리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길이 없으시다 하면은 메가 고양이나 크리스탈 고양이 빌더 한 마리 정도를 넣어주시면은 시간은 존나게 오래 걸리겠지만 깰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탱크는 공략을 이렇게 마치고요. 그러면은 광란의 황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좆밥일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냥 황소 애들은 좆밥이거든요. 얘들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광란 황소도 그걸로 치나? 애몽한테 지죠? 기웅이신. 으유, 귀웅이신. 하지만 여러 마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야, 이거 근데 확실히. 야, 개좋다, 애몽. 뭐야, 클리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시뮬레이션을 안 하길 잘했네요. 광란의 도마뱀. 사실 이 새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무각인 공략해주세요. 아, 이건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다니까? 이건 애몽이 아니어도 사실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존나 빨리 깨면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광란 탱크, 광란 항수, 광란 도마뱀 세 마리를 아주 간단하게 잡았고요. 그럼 이제 대광란 탱크, 대광란 항수, 대광로 도마뱀 한번 공략을 해볼 겁니다. 이번엔 그럼 좀 빡세게 넣어보겠습니다. 메가 고양이랑 크리스탈 고양이를 넣어줌으로써 라인을 좀 유지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구방 맥시멈 파이터 한 번만 넣어보자고. 이게 검은적 실기가 강하긴 하다. 그렇구만. 아, 한번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울슐에 안 쓰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이상한 운수하면은 바로 벤입니다. 이거 넣고 싶네. 넣어서 해봐야겠다. 자, 좆됐어요 또. 허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내가 다섯 마리 꽉꽉 채울 생각은 없었는데 다섯 마리 꽉꽉 채워볼게요. 12초 후. 아이씨,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안 되면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야옹컴 좀 쓸게요. 아, 돈이 생각보다 안 모이는구만. 자,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놔두면 안 깨지 않을까요? 예. 뭐라 깨겠지. 돈 많으면은. 여기는 계속하지 말아봐요. 왜냐면은 궁금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어? 이거 그냥 관전임. 약간 그 축구 보면은 피파도 있지만 그 감독되는 게임도 있잖아. 그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인데 지금. 난 그냥 구경하고 있어. 양코돈일 뿐입니다. 예, 계속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죠. 거북이가 2초라도 버텨준다? 그거는 굉장히 큰 이득. 좋아요, 좋아요. 이게 이제 빨강이 새끼가 단일 공격이라서 아무것도 못하죠? 저러다가 이제 실수로 만약에 고방이 죽어버리게 된다면은? 아니, 고방이 아니라 광탱이 죽게 되면은. 지금 광탱! 밀어전이야. 근데 왜 우리 팀 광탱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지만. 해커까지 3마리 추가. 애들 좀 밀리려 하면은 다시 밀어버리고. 라인 밀리려 하면은 다시 밀어버리고. 라인 밀려 하면은 다시 밀어버리고. 라인 밀려 하면 다시 밀어버리고. 그렇죠. 고방. 응? 안 될 것 같으면 고방을 하라고. 해커가 쌓이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한다고. 또 밀렸죠? 또 밀렸죠?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광탱 공격력 저거. 다운 한 번이라도 되면은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자, 자, 상황 밀리고 있어요. 자, 밀리고 있습니다. 왜? 왜? 왜 밀리고 있을까? 그곳은 바로 해커가 4마리 쌓였기 때문이야. 해커 한 마리 더 추가해요! 무한리필이야, 이 새끼야. 이건 최강의 방패다.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자, 죽어갔다. 빨갱이 새끼 한 마리 죽었죠? 이제 한 마리 더 죽으면은 끝난다, 이 새끼야. 지금 저거 해커 4마리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 DPS가 한 마리에 1000이야 1000! 지금 DPS 4000이야 깝치지마. 만렙 해커를 무시하지 마라. DPS 4000으로 지금 천천히 때리고 있다. 너는 지금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 녀석. 이게 공략이지! 어디 나는 졸렬하게 울트라 슈퍼레어 쓰지 않아. 너가 슈퍼레어 하니까 나도 슈퍼레어까지만 쓴다. 알겠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저 광고무도 만렙 광고무예요. 50레벨까지밖에 못 올린데 저 새끼 500레벨까지 올린 이 짱놈은 새끼예요. 인정? 500레벨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5000레벨이에요. 5000레벨. 5000레벨까지 올린 이 특쟁이 새끼야. 그래서 나도 지금 핵 쓰고 있는 거야, 이 쌍놈이 새끼, 감히 5000레벨을 올려? 아무것도 못하죠? 한 마리라서? 뒤에 있는 놈들한테는, 분산 투자를 못했죠?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나는 모두한테 핵을 썼다! 그렇게! 광고무 새끼, 그냥 바로 컷!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쳐가지고 대가리 컷! 얘는 넌 뒤졌어. 잘 가요? 편집자님, 여기서는 배속해주세요! 그 편집자를 위하는 나의 이 따뜻한 마음 인정? 광고무 체력 480만이야? 그걸 해커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나의 힘이다. 그럼 대광란의 황소광님을 깨봅시다. 대광란 황소는 아마 쉬울 거란 말이죠? 이러면은 나도 생각이 있지. 여거는 그냥 힘 대결이거든. 내가 봤을 때 힘 대결로 이게 되나 보자 한번. 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 무다! 야, 힘 싸움 이겼다. 이게 바로 영구력의 힘이지. 이 녀석, 물량파로는 안 돼! 물량파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 강한 물량이 있으면 되지! 나 약한 녀석. 그 정도 물량으로는 날 이길 수 없어.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대강란의 도마뱀.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이 새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주 악랄한 새끼예요. 사거리가 720. 그리고 시작부터 3마리가 모여서 나오죠. 그럼 단일 공격인가요? 범위 공격입니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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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깰 때 굉장히 어렵게 깼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알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나오는 나비 새끼들을 잡아줍니다. 뭘로? 일단 돈 많이 주는 걸로. 그래서 레벨업을 쩍쩍쩍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뽑아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것처럼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나오죠. 헐 이제 막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은 좋아요. 이제 처음에 좀 미는 것 같다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쉽게 깰 리가 없겠죠? 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깼습니다. 단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실수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광란을 그냥 호파듯이 깨봤는데 에? 전 쉬웠을지도?